자, 민성이 씨의 8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그 양치질 해라 뭐 그런 거뭐 있었는데 그걸 뭐라 말하더라.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뭐 하라고 시켰을 때, 뭐할 거다, 아니면 벌써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 배웠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한다? Wash your hand. 오케이, wash 한번 써볼까요? W W A S H. Wash your hands. 오케이,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이렇게 말하면 손 씻으라고 상대방에게 시키는 표현이 된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펜이 어디 갔지? 여기 밑에 숨었을걸. 자, 그럼 wash your hands가 왜손 씻으라고 시키는 표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wash의 뜻은? 씻다. 씻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wash의 뜻이 이런 뜻이면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렇죠. 어떤 사람, 씻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씻는 사람 아니야? 이거 씻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씨라며.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어떤 씨가 되니? 뭐, 지금 뭐, 그동안 어떤 씨 하니까 뭐 전부 다 어떤 씨입니까? 씻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재주로 어떤 씨가 됩니까? 하다씨. 당연히 하다시지, 이 사람아. 아닙니까? 오케이. Your의 뜻은? 너의 너의. Hands는? 손들 손 씻을 때 왼쪽 손이나 오른쪽 손, 한쪽 손만 씻습니까? 아니, 왼쪽, 오른쪽 손 모두 씻죠. 오케이. 그러면 핸드는 뜻이 스탠 손이란 뜻인데 무슨 씨예요? 손은 당연히. 이름 오케이.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얘기해 준적 있는데, 뭐였더라? 이름 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또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얘기했는데요. 여섯 가지 질문인데. 언제 어디? 그렇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찌? 왜? 중에서 이총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면 선생님이 이름 씨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니? 컵이지. 컵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 너 누구야? 응? 김민성인데. 김민성이지. 김민성 무슨 씨? 이름 씨. 그러면은 3번.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물어보면 사람 이름 가르쳐 주겠죠. 이름. 무엇인지 물어보면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씻으라고 했어요. wash. Wash. 네, 무엇을 씻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씻어라. 그래서, 야, 좀 씻어! 그래서, 무엇을 씻을까요? 너의 손을 좀 씻어라. 뭐 먹어야 되니까, 깨끗하게. 무엇을 씻으라고요? 무엇을? 손에. 너의 손을.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배웠던 문장과는 좀 다릅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슨 씨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그걸 보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충고할 때 쓰는 명령하는 문장이라 합니다. 명령하는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충고하거나 부탁하거나 말 그대로 명령. 뭔가 시킬 때, 명령할 때 쓰는 명령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명령 문장이에요. 명령.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와시의 뜻이 뭐니까? 씻다. 씻다니까. 와시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 영어로 뭐죠? You. 상대방 영어로 you죠. you에게,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는 문장인데 씻으라고 했는데 무엇을 씻어야 할지 물을 수 있을 테니까 your hands, 너의 손을 씻어라. 손은 왼쪽 오른쪽 손 두 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 씻으라고 시킬 때 뭐라고 말한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라고 시키면 되겠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그럼 시켰으면 여기에 대해서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벌써 씻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답을 보겠습니다. Okay, mom. Okay, mom. 했으니까 엄마가 시킨 말 듣겠다, 말 안 듣겠다. 말 듣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말이겠죠.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얘기겠죠. Okay, mom. Oka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표현.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한번 써볼까요? D-R-Y. Dry your hair 한번 써볼까요? H-A-I-R. 오케이. Dry your hair가 무슨 뜻이다? 너의 머리카락을 말려라. 그렇죠.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자, 그러면 dry의 뜻은? 말리다. 말리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단어할 때 dry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나와 있었을 텐데. 말리다 라는 뜻도 있고 말은 축축하지 않은 바짝 말라 있는 있다. 말은 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나뭇잎? 마른 나뭇잎. 오케이. 말리다 라는 뜻일 때 무슨 시? 하다시.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말리다요. 왜 그래야 되죠? 이게 지금 상대방에게 뭔가 명령하는 말이죠. 명령하는 말이죠. 명령하는 말은 명령 문장이라고 한다 했고 명령 문장, 명령문은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고요?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말려라 했죠. 무엇을 말릴까 궁금할 수 있겠죠. 여기에 여섯 가지 your hai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말려, 야야 말려야지, 말려 말려. 뭘 말릴까요? Your hair. 무엇을 너의 머리카락을. Your의 뜻은 너의란 뜻 알고 있을 거고요. Hair의 뜻은 머리카락. 머리카락.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 셀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hairs 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wash your hand가 아니고 hands였죠. 근데 dry your hairs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배우는 문장은 뭐 하는 문장? 명령을 하는 문장. 명령해서 시키는 문장이다. 그래서 머리카락 말리라고 명령할 때 뭐라 그런다?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라고 명령하면 되겠다.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시켰더니 Yes.
I will. I will.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뭐 것 같아요? Yes, I will.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시킨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Dry your hair. 라고 시켰죠, 그쵸? 뭐라고 시켰더니? Dry your hair. 했더니 대답이 뭐예요? Yes, I will. I dry my hair. 뭐라고 시켰더니? Dry your hair. 했더니 상대방의 명령을 들을 거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Yes, I will dry my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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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러면 여기 I will dry my hair 보겠습니다. Yes, it is. Yes, it is. 몰라요? 이 쉬운 걸? 예. 예, 그래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게 만들어졌네요. 이런 게 이게 뭐죠? 이거 선생님, 뭐에다가 이런 표시합니까? 집이 뭐지? 누가... 누가 다가 여기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방법 있고 일단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로 누가 다 만들 수 있고 또 양념시 그렇지 양념시로 누가 다 만들 수 있고 또 양념시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로 누가 다를 만들 수도 있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 했고요 여기에 이제 I will dry의 뜻이 뭘까요? I will dry 누가 내가 will dry 말릴 것이다 말릴 것이다 누가 내가 다 말릴 것이다 누가 다 맞습니까 이거? 이거 누가 다 덩어리 맞아요? 맞을 거예요 누가 다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누가, 내가, 다 말릴 것이다. 누가 다 맞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여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 누가 말릴 건데, 누가. 내가 말릴 거래잖아. 뭐 할 것이래요? 뭐 할 것, 말릴 것이다. 누가 다라고.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고. My hair의 뜻은? 나의 머리.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 머리카락. 난 말릴 거야. 언제를 말립니까? 응? 어디를 말립니까? 응요? 누구를 말립니까? 누구를 말리? 누구를 말립니까? 누구의 머리카락을 무엇을 말립니까? 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됐습니까? 네. 자, 위의 뜻은 뭐예요? 위는 단어할 때 위의 뜻이 나왔을 텐데. 단어에서 위의 뜻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위의 뜻이 나왔는데 위의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다 아니고요. 전에도 얘기해줬는데요. 얘가 하다시를 도와주는 하다에다가 양념 뿌려주는 양념시라 했습니다.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미래 양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간다 라는 표현이 있어. 다 치자. 나는 간다. I go. I go. 야, 근데 이거는 미래의 느낌이 하나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느낌이 납니까? I'm...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간다라는 뜻은 그대로 있는데 가긴 가는데 지금 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 간대요. 그러면 여기에 하다시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다시에다가 양념을 뿌려줘야 되는데요. 나는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I will go. 이렇게 하면 그래서 will은 미래 양념이라 했습니다. will이 왜 미래 양념이죠? 무엇을 할 것이다는데 그렇죠.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어제 숙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오늘 저녁 7시에 숙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오늘 저녁 7시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로서는 미래죠. 그걸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미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를 보고 무슨 양념이라 한다. 양념 중에서 미래 양념이라고 한다 뜻이 뭐뭐 할 것이다고. 그래서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꼭 와줘야 됩니다. 양념을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포크에다가 양념합니까? 포크에 양념 안 하죠. 음식에다 양념해야죠. 양념시는 하다시에 양념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다시의 종류는 진짜 하다시와 그리고 이다, 있다를 뜻을 가진 비동사도 하다시의 한 종류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머리 말릴 거니까 뭐라고 시켰더니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라고 시켰더니 엄마 말을 듣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Yes. Yes. 나는 말릴 것입니다. I will dry. 무엇을? My 마이 헤어, 나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시켰을 때 명령을 받는 거죠. 지금 이 말을 듣는 게 거기에 대해서 그 명령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과거에 말릴 거야? 현재 말릴 거야? 미래에 말릴 거야? 지금... 아, 미래에... 말리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게 1분 뒤가 됐던 2분 뒤가 됐던 5분 뒤가 됐던 10분 뒤가 됐던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흐른 뒤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앞에다가 양념을 뿌려줘야 된단 말이고요. 미래 양념은 뭐다? 위이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 중에서 위를 사용했다. 나는 말일 것입니다. I will dry. 문장에서 이 땅콩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장의 뜻에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근데 여기는 your 였는데 여기는 왜 my로 바뀌어야 되죠? 이건 지금 요거는 시키는 문장이니까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your를 쓰면 무슨 뜻이 되고요? I will dry your hair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카락을 I will dry 나는 말릴 것이다 너의 머리카락을. 어, 알겠어요, 엄마. 엄마 당신의 머리카락을 내가 말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머리카락을 말리라고 시킨 말을 들었으니까 나의 머리카락을 말릴 것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당연히 6월은 마이로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말 뜻을 생각해보면. 오케이. 또 뭐라고 시키네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한번 써볼까요? VRUSSIH. 그러면 feet야? feet? feet야? teeth야? feet야? teeth야? teeth. 근데 이렇게 쓰겠냐? 어? 어? 양치질해라.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몇 가지 소리? T. T지. C입니까? C를 쓰면 어떡합니까? C가 아니고 T잖아. Feet입니까? Teeth입니까? Teeth. 근데 여기다 TH를 쓰면 어떡합니까? Hey, brush your teeth. 설명하기 좀 많네요. Brush your teeth. 네, brush의 뜻은 솔. 솔이란 뜻도 있고. 솔도 있고. 브러쉬 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무슨 문장? 명령하는 문장. 명령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다시. 그럼 brush가 솔이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솔질하다. 솔이란 뜻일 땐 무슨 뜻, 무슨 시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이름씨. 이름씨인데.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무슨 뜻도 있다. 솔질하다. 아, 뜻도 있다. 그럼 솔질하다란 뜻으로 브러쉬가 사용됐을 때는 브러쉬가 무슨 시로서 사용된 거다? 하다시. 하다시로 사용된 거고. 지금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요. 당연히 2번이겠죠. 왜? 명령어 문장을 하다 쓰리부터 시작하니까. 솔질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씻으시오. 씻으세요. Wash. 말리세요. Dry. 솔질하세요. Brush. 솔질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솔질하랍니까? 무엇을? Your teeth. 너의 무엇을? 치아들을. 치아들을. 됐습니까? 자, 이 teeth도 좀 다른 녀석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teeth. 일단 치아들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빨들? 무슨 시냐고요? 아, 이름 시? 이름 시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셀? 이 하나, 이 둘 이렇게 못 세죠? 네. 그렇죠? 손 하나, 손 둘, 못 세죠? 손은 셀 수 있는데, 그러면 이빨은 왜 못 세요? 셀 수 있죠. 왜 못 셉니까? 이빨 하나, 이빨 둘. 사람은 이빨 몇 개 갖고 있답니까? 이빨이네. 보통 성인들은 24개 내지 26개 이빨을 갖고 있답니다. 이빨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긴. 셀 수 있긴 있는 게 뭔데? 셀 수 있으면 있고, 셀 수 없으면 없는 거지. 이거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지금 뒤에? 여러 개. 여러 개죠. 이거 이빨 한 개는 뭐라 그래요? 단어에 분명히 있는데 이빨 한 개는 뭐래요? Tooth. Tooth래죠. 어떻게 써요? Tooth. T-O-O. T-O-O. T-H. T-H. 얘 뜻은 이빨, 치아라는 뜻이고.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됩니다. 이름 씨를 문장에 쓸 때는. 셀 수? 있다. 있다. 하나 있을 때는 뭐라 그런다? A tooth. Tooth. 둘 이상 있을 때 뭐라 그런다? Teeth. Teeth. 그럼 이것이 어떤 점이 특이하다? 책 한 권? A book. A book. 책 두 권 이상? 이런 녀석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보고 학교에서 네가 분명히 뭐라고 배웠다? 복수형이라고 배웠어요. 이걸 보고는 뭐라고 배웠다? 단수.
단수형이라고 배웠습니다. 보통 단수 형태의 이름씨가 복수 형태 될 때는 S나 ES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Tooth는 이빨 하나고요. Teeth는 마치 books처럼 hands처럼 아까 전에 손 하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Hands. Hand. A hand. A hand. 둘 이상 있을 땐 뭐라 그래요? Hands. Hands 이렇게 되죠. Hands. 이런 녀석이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특이한 녀석이다 매우. 됐습니까? S를 붙여서 여럿의 복수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OO가 EE로 바뀝니다. 양치할 때 E 하나만 닦아요? 두 개 이상 닦아요? 두 개 이상 다 닦죠. 그래서 brush your tooth 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E 한 개만 닦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E 한 개만 닦기 힘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ooth가 아니라 teeth를 아까 전에 wash your hand가 아니고 wash your hands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rush your 이빨들이란 뜻의 복수 형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응. 그래서 양치하라고 시키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그런데 벌써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I did. I did. 저는 벌써 했습니다. I did. Did. 자, did에 대해서 단어장에 설명 나와 있는 거 기억나는 거 써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했다? 뜻이 나와 있겠죠. 뭐라고 돼 있대요? 했다. 했다. 이 말이죠. 자, 했다 라는 말은 과거에 했단 말이야? 현재 했단 말이야? 미래에 했단 말이야? 과거에 했다. 그렇죠. 이 did는 원래 모습이 뭐였냐? Do? Do였습니다. Do의 뜻이 뭐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요. 맞아. Do의 뜻은 하다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 모든 하다시의 대빵이야, 대장. 그렇습니까? 근데 이 Do는 현재 형태고 원래 형태. 원래 두는 원래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라는 형태가 원래 있어. 근데 과거에 했었다 하고 싶으면 하다가 아니고 뜻이 했다로 바뀌죠. 우리말도 그처럼 과거에 했었다 할 때는 두가 모습을 바꿔서 뭐로 바뀐다? did로 바뀌게 되고 여기에 did는 뭐 대신 왔냐? I wash. Wash? 네, did는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왔어요. did는 뭐 대신 왔다? brushed my teeth. 네, brushed는 원래 모습이 뭘까? brush. 당연히 그렇지, brush죠. brush의 뜻이 소리란 뜻도 있었지만 무슨 뜻도 있었어? 솔질하다. 솔질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네. 그럼 얘를 지금 솔질하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브러쉬했다. 과거의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럼 브러쉬 속에는 두가 들어있었는데 두가 뭐로 바뀌냐? 두가 did로 바뀌면 브러쉬의 모습이 숨어있던 모든 하다시 속엔 두가 원래 숨어있는데요. 그 숨어있던 두가 과거의 얘기를 하려니까 두가 did로 바뀌고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던 did가 두가 did로 바뀌면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인다? did. 브러쉬드로 보인다. 여기에 did 할 때 끝에 이렇게 d가 있죠. 여기도 끝에 d가 있죠. 그냥 이렇게 쓰면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기 좋게 하려고 e를 하나 끼워 넣었어요. 솔질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솔질했었다 하려니까 하다가 했다로 바뀌어야 되고 하다는 do, 했었다는 did. 브러쉬 속에 두가 들어있을 때는 브러쉬 모습이 그대로 변화가 없어. 근데 브러쉬 속에 두가 숨어있던 두가 did로 바뀌면 brushed로 바뀝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지금 설명 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거고요. 과거에 한 행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늦게 아닌데
쓰기 시험 단어. 여기에 단어에 틀린 건 없는데요. 드라이의 뜻, 다른 뜻도 하나 적어주시고요. Wash your hand. Okay, mom. Dry your hair. Yes, I will. Brush your teeth. I did. 문장에서는 하나 틀렸네요. 고쳐주시고요. 단어에는 dry의 뜻, 1번 뜻만 썼는데 2번 뜻도 써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뭐 배웠다? 명령하는 문장을 배웠다. 예, 명령하는 문장의 특징은? 하다시가 맨 앞에 하다시로 시작해서 뭐뭐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